안녕하세요. 언젠가 내 고민, 네 고민, 내 고민 연장자를 위한 고민 상담 언니 연구 MC 남궁진 간사입니다.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은 최경선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를 다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세라고 원장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잘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언니만 초대되는구나. 내가 센 언니가 아니라서도 속상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꼭 언니만 초대되는 자리는 아니고요. 저희는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분은 어느 분이라도 환영하고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고정 아닌가요? 저 고정인 줄 알고 김치국부터 마셨네요. 아, 네. 언니 연고는 MC인 저 말고는 고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민 상담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실비치에 사시는 여자분께서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이 이제 80을 넘기고 있습니다. 남편은 약 2년 전에 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극복했다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검사를 다시 했더니 암이 간과 폐에 전이되었다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연세가 있어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감당하기 어려워 더 이상의 의료적 치료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 자리에 누워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임상실험으로 하는 항암 치료도 받고 싶고요. 갑작스러운 재발과 갑작스러운 호스피스 이야기에 조금은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돼요. 호스피스, 호스피스. 말로만 들었지 호스피스를 하면 꼭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스피스 할까요? 말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사연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데요. 어머님이 크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도 있고 사무총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이 참 힘드시겠어요. 어느 분이나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은 치료가 무의미하다든지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참 그 마음이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만일 시한부 판정을 내리시고 호스피스를 하시라고 하셨으면은 지금 호스피스를 받는 것이 환자분이나 가족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호스피스는요 비행기가 도착하는 거와 같습니다. 도착이 좀 이상하네요. 도착이 랜드가 뭐죠? 아, 비행기 착륙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착륙. 저는 호스피스를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에 비유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착륙할 때 여러분 주위를 다 돌아보면은 다들 긴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비행기가 잘 부드럽게 도착하기를 원하지 비행기가 덜컹덜컹거리면서 위험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은 원치를 않거든요. 호스피스는 이와 같이 비행기가 뜨면 도착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죽어가는 과정을 잘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고 힘들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서 편안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환자와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호스피스예요. 그러면 정확히 호스피스가 뭐예요? 네, 호스피스는요 의사가 보기에 6개월 미만 시한부 환자가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전인적으로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2017년도에 호스피스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24일 동안 호스피스를 받으셨고 27.8%는 일주일밖에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대부분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호스피스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 82.5%가 백인이었고 아시아인은 1.7%밖에 안 됩니다. 많은 동양인들은요 호스피스를 받지 않는 이유가 호스피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무총장님,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면 괜히 더 일찍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를 받으면 일찍 죽는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 오해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호스피스를 받는다고 해서 생명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었을 때 돌아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시한부 환자가 호스피스를 받았을 때 평균적으로 29일을 더 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심장질환 환자는 평균 79일,
폐암 환자는 39일을 더 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 정말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면 왜 더 오래 살까요? 아, 물론 모든 환자가 다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받으면서 심신의 안정을 받고 또 전인적 케어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내와 사별을 하고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시러 들어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또 살도 많이 빠지셔가지고 저는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시고 오히려 호전되시고 건강해지셔서 호스피스를 그만 받게 되셨어요. 아, 그러면은 호스피스를 받고 다시 건강이 좋아지신 거예요? 네. 어, 어떻게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분은 아내를 잃고 혼자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빠지셔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안 만나시고 음식도 안 드시고 약도 제 시간에 안 드시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그런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면서 간호사가 와서 약도 제대로 드시는지 확인하고 가정보조사가 와서 몸도 닦아드리고 음식도 드리고 또 사회복지사가 와서 마음의 그 아픈 것을 또 상담해 주시고 또 원목이 찾아가서 제가 찾아갔죠. 가서 그 아픈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원봉사자가 찾아와서 얘기도 나눠주고 말상대가 되어주시니까 그분이 몸이 점점 더 좋아지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호스피스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네. 그럼 사무총장님, 호스피스에서는 정확히 어떤 케어를 받을 수 있죠? 오늘 참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호스피스는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미 시간이 다 되어서요. 호스피스는 막연히 죽을 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호스피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빨리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계속해서 호스피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죠. 아주 제 말을 잘 자르시네요. 네, 오늘 호스피스는 6개월 미만의 시한부 환자를 돌보며 생명을 인공적으로 연장하거나 단축시키는 곳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고통 없이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달 언니 연구에서 오늘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소망소사이어티 언니 연구 앞으로 고민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소망소사이어티의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니 연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